네, 그러면 12시 5차 대본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스프린트에 보안 및 사용성 개선, 그리고 성능 개선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그래서 보안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해서 인증인가를 어떤 식으로 개선했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인가 방식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세션 스토리지의 액세스 토큰을 단위로 사용을 해서 드디어 필요한 부분에서 액세스 토큰을 서버 쪽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증과 인가를 구현을 했었는데요. 이 방식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세션을 종료했을 때 새로운 탭을 열었을 때 로그인 정보가 손실된다라는 단점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세션 저장소에 접근이 직접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XSS 공격으로 토큰을 탈취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 방향을 리프레시 토큰을 쿠키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새로운 탭에서 접속을 했을 때도 혹은 브라우저를 다시 시작했을 때도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쿠키를 활용했는데요. 쿠키 저장소는 세션 스토리지와 다르게 세션이 종료돼도 저장소가 유지되고, 저장되는 단위가 탭 단위가 아니라 요청을 보내는 도메인에 대해서 단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고 탭 간에 공유가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액세스 토큰을 저장하는 위치를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으로 옮겨서 XSS 공격으로 탈취를 원천적으로 불가하도록 막았고, 쿠키에 담겨있는 리프레시 토큰으로는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받는 권한밖에 주지 않아서 CSRF 공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 과정을 저희는 팀원 전체가 함께 이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어떤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긴 포럼을 통해서 방식을 산출해냈고, 또 실질적으로 프론트엔드의 구현도 함께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론트엔드 성능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 스프린트를 지나면서 분석했던 성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번들 크기가 너무 컸고, 그다음에 초기 로딩 속도가 오래 걸려서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던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차지했던 것은 폰트였습니다.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첫 화면에서 로딩을 할때 블러오고 있었기 때문에 로딩 속도가 마찬가지로 저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를 입력한 횟수만큼 API 요청이 이루어져서 불필요하게 많은 API 요청을 보내고 있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불필요하게 렌더링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발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로 산출을 했는데요. 저희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홈페이지, 그다음에 제품을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 제품 상세 페이지, 그다음에 프로필 검색 페이지, 네 가지 페이지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 평균 점수는 69.25점이 나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우선 요청 크기를 줄이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로티 리액트라는 패키지가 서비스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번들 크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서비스에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패키지라고 판단을 하고, 자체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미지를 제작을 해서 패키지는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에 이미지를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코드 스프린팅을 통해서 코드를 분할해서 첫 화면에서 불러오는 이미지의 정적 자료의 수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더불어서 다이나믹 서브셋 폰트를 적용해서 폰트 역시 필요한 부분만 불러올 수 있도록 적용을 했고요. 이미지 크기를 줄이고 형식을 JPG나 PNG에서 WebP로 변경을 해서 용량을 월등히 줄일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GINX를 통해서 요청을 압축해서 보내는 요청의 크기도 줄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요청 개수를 줄이는 방향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검색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글자에 대응해서 API 요청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모인 요청을 한 번에 보내는 방식으로 디바운싱을 적용을 해서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청의 개수를 월등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PI 요청에도 캐싱을 적용을 해서 필요한 일부 요청에 대해서는 캐시를 적용을 해서
요청을 보내는 개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요청을 제거했고 이미지 레이디 부딩을 적용해서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를 필요할 때 불러오는 방식으로 최초 화면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개수를 줄이도록 설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HTTP2를 적용을 해서 로딩 속도를 개선했고 컴포넌트 React 네모를 활용한 컴포넌트 네모이제이션을 적용해서 렌더링 최적화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페이지들에 대한 성능 점수가 월등히 개선된 걸 보실 수 있고 이 평균 점수는 97.25점으로 개선했습니다. 아, 네, 이어서 백엔드 성능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백엔드 성능 개선은 톰캣의 성능 개선을 하는 것과 쿼리 성능의 개선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를 위해서 먼저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측정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목표를 세웠는데 10만 명이라는 1일 방문자를 하게 된건 저희가 비슷한 사이트 중에 다나와가 1일 방문자가 약 70만 명 정도 되는데 대충 어린 잡아서 그 중에 한 10%가 개발자라고 가정을 하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피크 시간대 집중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가 그렇게 트래픽이 몰릴 만한 사이트가 아니라는 점을 좀 낮게 설정을 했고요. 한 명당 1일 평균 요청 수는 저희 시나리오를 세워서 이 정도로 도출을 하게 됐고, 목표 응답 레이턴시는 500ms 정도를 목표로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V 유저는 16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플로우로 이제 네이버에서 엔그라인더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부 요청에서 응답에 수십 초가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응답이 돌아오지 않고 타임아웃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발생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런 성능 문제들이 발생하는 문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JPA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엔클로즈 문제, 그리고 페이지 네이션이라는 문제, 그리고 수도 쿼리 자체가 너무 많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엔클로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치 조인과 인터를 활용한 쿼리 분리를 활용해서 쉽게 처리를 했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인덱스를 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도 쿼리 문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그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테이블을 정렬을 할때그 테이블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테이블의 정보를 서브 쿼리를 활용해서 정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로우마다 서브 쿼리가 실행이 되고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 테이블에 데이터 20만 개를 넣었을 때 20만 곱하기 20만 총 400억 개의 로우를 읽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버티지 못하고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정규화를 어느 정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리뷰 개수, 팔로우 수 같은 이제 집계 커던들을 테이블에 추가를 해서 삽입, 수정, 삭제에 대한 성능 일부 포기하고 조회 성능을 챙기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20만 개의 데이터를 정렬한 이후에 맨 기초 페이지를 조회하는 기준으로 기존의 서브 쿼리를 사용할 때는 인덱스를 키우더라도 1초 정도가 걸리는 쿼리 실행 시간을 안정규화 이후로 4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인덱스를 어느 컬럼에 태울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외연 조건이 걸리는 쿼리의 경우 크게 고민 없이 조건에 걸리는 부분에 인덱스를 걸어주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검색으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인덱스를 적용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쿼리 실행 시간이 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페이지 네이션을 오프셋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노 오프셋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지만 정렬 기준의 중복도로 인해서 그걸 사용하지 못했고 이 부분은 이제 커버링 인덱스를 활용해서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커버링 인덱스가 뭔지 짚고 넘어가면 쿼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컬럼을 포함하는 인덱스라고 하시면 돼.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프셋 페이지는 어쨌든 원하는 페이지까지 전부 그 앞부터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 풀스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풀스캔이더라도 테이블 스캔보다는 인덱스 풀스캔이 훨씬 더 빠른 것을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아이디만 걸러내서 최대한 조회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커버링 인덱스가 잘 적용된 쿼리의 테스트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19만 쪽을 조회함에도 불구하고 60ms밖에 쿼리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지금 건 커넘들을 좀 볼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외열절이나 정렬에 쓰이는 것들을 복합 인덱스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통 외열에 사용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정렬에 사용하는 것을 복합 인덱스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쿼리 개선 후에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뭐 70초씩 걸리거나 성능에 대한 응답이 아예 아무거나 이랬는데, 개선 후에 평균 레이턴시가 600ms 정도로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된걸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커넥션 타임아웃이나 커넥션 리퓨스가 되는 에러 테스트가 한계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톰캣의 스레드 수를 조절해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최적의 상황을 찾았을 때 최대 스레드 100개 정도 제한을 하면 평균 레이턴시가 580ms 정도 좀더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20개만 설정을 해도 이거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은 완벽하게 뭐 변이 통제가 된 상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의 역할로 약간 스레드 수를 넉넉 잡아서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스프린트에 진행했던 성능 개선의 한계도 있었는데요. 일단 나이트 검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색의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쿼리 구조 문제로 인덱스를 타더라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타는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VUser를 좀더 높여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경우에는 성능이 급격히 저하돼서 커넥션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진행 중인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 중인데요. 미드를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미드를 1개월이라도 접속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체 제작한 지금 뒤에 보이시는 보이는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드리고, 또 이벤트 종료 시점까지 세 부문에서 베스트 사용자를 뽑는데요. 가장 많은 리뷰를 작성한 분과 가장 많은 팔로워를 얻은 분, 그리고 피드백을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분께 저희가 돈을 좀 투자해서 자체 제작한 티켓과 LED 키링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